아래쪽 이렇게. 그러면 두께가 이 뒤에서 만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딱히는 되게 틀릴 것 같아요. 따라주는 게 그냥 살짝살짝 숨겨서 연결가듯이 이렇게 하시면 한 번에 나온 것 같아요. 어디서 끝나서도 막 이러잖아요. 어디서 끝나 왼쪽에서 닦고 오른쪽에서 닦지, 그죠? 제가 항상 딱히해서 사진을 올려드리면 끝나는 지점이 안 보인데 안 보이게 한 것 뿐이에요. 그렇게 트리그를 연결하시면 되게 희한하게 느낌이 예쁘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이거 까만 고무줄, 애기 고무줄 있죠? 다이소에서 파는 고무줄, 팬티 고무줄 말고 요즘에 팬티 고무줄도 이렇게 동그랗게 조그맣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강해서 까마실 때는 손님이 좀 더 아파요. 조심하시면서 잔머리를 살짝 살짝 풀어주시면 근데 한참 병원이가 유행했지. 병원이 한참 안 나가 막 밥 나오고 막 하니까 애들 막 와서 쥐에다 병원이라도 달리를 치는 거예요. 그 졸업 메이크업 이제 할 때 학생들 제가 병원이를 한 명도 완성을 한 적이 없어. 갑돌아 병원이 한 명 이뻐야 해. 이뻐야 병원이가 되지 그냥 병원이가 안 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무줄을 묶으면 고무줄에 패션이 있어요. 패션은 제가 잡아줘야지. 이렇게 묶어서 보내면 좀 꾀꾀머리 같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무줄을 살짝 다운시켜서 위에서 아래로 속 안으로 모발 속 안으로요. 위에서 아래로 고무줄 선 하나 잡아주시고 붙죠? 힘이 이렇게 다 붙어요. 그래서 살짝 더 연결을 하실 때에 예쁘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다시 한번 잡으셔서 연결 이렇게 해주면 코뻑깎개 라인으로 앞머리에서 중장이를 추론하게 연결이 되죠. 되게 예쁜 스타일링으로 하나의 스타일링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손님이 이 상태의 라인을 가지고 그대로 변형을 잡을 거예요. 자, 위에서 가지고 왔던 모발의 공지, 그 다음에 코코 찾아요. 자, 1번 코코, 2번 코코, 3번 코코, 4번 코코, 5번 코코, 여기까지. 찾았죠? 얘가 잠식이 돼요. 살짝 올렸어요. 네. 이렇게 가지고 얘를 살짝 올려봐도 올게요. 그리고 머리를 올릴게요. 이 상태에서 옥스타일이 바로 가시는 거예요. 자, 앞머리를 이렇게 잡아서 보니까 떨어져 있죠? 여기는 올렸는데 여기는 올려서 옥스타일 되는데 여기는 떨어져 있어요. 떨어진 건 올려주셔야죠. 그래서 아웃폴링의 방향으로 잡으셨을 때 요 모발을 이렇게 한 방에 가도 되는데 이제 한 방에 가실 때 주의하실 점은 모발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납작해져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가시든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래서 모발을 컬링의 아웃방향의 2분의 1바퀴를 살짝 잡으니까 결의 흐름이 생겼고요. 생기는 흐름을 그대로 따다가 떠주셨던 포인트를 실핀을 살짝 꽂으셔서 앞머리에서 볼륨을 연결하시는 옵스타일이 되겠죠. 얘를 다시 따는다는 것은 조금 오버고요. 이 흐름에 앞머리에 볼륨이 들어가실 수 있게끔 더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도 두께에 볼륨이 없어. 그러면 나는 국가실을 조금 더 활용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빼꼼은 항상 필요하신 곳에다가 적재 적소에 쓰세요. 여기 빼꼼 넣어요 말아요. 그게 아니고 했을 때 볼륨이 없으면 넣어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어머한테 굳이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결정을 하셔서 얘는 그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정리하시고요. 결정을 하시면 한 번만 살짝 그 결, 아까 만들어놨던 2분의 1컬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그래서 앞머리에 느낌을 조금 더 가져가시기 위해서 앞머리에 컬 처리를 했고요. 하나 꽂으시고 반대쪽 앞쪽에서 흐르는 라인 애교머리 떨어지면서 앞머리 자연스럽게 꺼진 이런 라인들, 원숭이 라인들 있잖아요. 그런 선들은 굳이 다 가져가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빼놨다가요. 연출하시면서 나중에 올려도 늦지 않아요. 하실 때. 맞아요. 그거를 너무 깨끗하게 업스타일을 하려는 압박감 때문에 머리를 해놓으면 저 신부 같아요. 신부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게 가져간 거지. 그죠? 자꾸 빼놨다 붙여주세요. 해주셔야 돼요. 엊그저께 이제 손님이, 샵에 손님이 있었는데 고이언이에요. 고이언인데 모든 식구들이 한복을 하나도 안 입고 전부 이렇게 연주의 드레시, 드레스를 다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이제 되게 우아한 색깔 블랙 원피스를 뭐 이렇게 입으셨는데 예쁘시더라고요.
수락돼 보니까 한국이면 뭔가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도 굉장히 면출이 좋아지는데 그랬으니까 좀 부시부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계속 머리를 이렇게 쥐어 짜고 있었거든요. 컬링을 잡으면 계속 잡아다가 스프레이 뿌리는 거예요. 계속 잡아다가 부시부시하게 되잖아요. 좋아서 나가셨는데 뭔가를 깨끗하게 정리하셔야 할 때는 하시지만 아니실 때는 좀 나가주셔야 돼요. 앞머리 라인 살짝 가지고 가셔서 업스타일 하실 수 있는 준비를 했죠. 그럼 얘는 스프레이 건드리시 머리가 틀려요. 그쵸? 지금 핏줄을 내니까. 그래서 탑에서 잠식으로 하실 수 있으시도록 방금 전에 따놨던 폭포랑 같이 살짝 올려놓으세요. 자, 얘는 잠식. 그러면 이 라인의 흐름을 가지고 그대로 딱히에 포인트를 한 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쪽에서 딱히를 가지고 와서 폭포의 흐름을 만들었죠. 가실 때는 오셨던 방향의 반대쪽으로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두 개를 언밸런스로 만나게끔 하셔야 대칭이 맞아요. 자, 두가닥 딱히의 라인을 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택션 앞쪽에서 잡으셨던 포인트를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넣어주는 라인을 두 개로만 나눠주세요. 세 개 말고. 두 개. 떠주시면, 떠주셨을 때 얘네들이 뒤쪽, 반대쪽의 흐름으로 끌고 올라갈 거예요. 너무 많이 올린다기보다는 덮어주시듯이 가져가셔야 되시고요. 두가닥이 나눠져서 스타트, 가야하는 방향으로 보내셨으면 아래에 있는 거 있죠, 아래에. 아래에 있는 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 한번 올려주시고. 그럼 이게 꼭이잖아요, 두가닥. 올려주신 상태로 모발을 살짝 잡아서 트위스트를 잡을 건데 잡은 방향에서 트위스트가 들어가시면 들어간 트위스트 올라간 모발은요 다시 한번 모발을 끌어다가 합쳐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꼬아주시면서 밑에 있었던 모발이 흘러 들어가는 거야. 자연스럽게 여기도 꼬아주시고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 되게 대충대충 하죠? 이렇게 올라가시는 건데 보여드리죠. 꽈배기가 이렇게 나오게 살짝 흘러들려가지고 올려주시는 거예요. 연출이. 그래서 다시 한번 두가닥으로 나누셨을 때 포인트 올라가시는 거는 아래에 있는 모발이 올라가시도록 잡아주실 거예요. 나눌게요. 반 다시 한번 나눠주시고 모발에 약간 맞춰주시고 내 마음이에요. 두 개를 딱 잡았을 때 밑에 걸 한번 살짝 올려주시고 두 개를 잡았을 때 밑에 걸 올려주시는 거예요. 올려주시고 올려주시면서 살짝 합쳐주셔도 될 것 같아요. 모발이 약간 작으니까 이렇게. 자, 주의하실 점은 손이 너무 기울어 있으면 안 돼요. 손등은 항상 두피에 붙어 있어요. 두피에. 그래야 여기에서 따오실 수가 있거든요. 따다 보면 머리를 막 끌어당겨가지고 손이 막 여기 와 있어. 나중에 갖고 가려고 하면 이게 대뜸 꺼져 하실 때 손은 최대한 붙여주세요.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 올려주셨을 때 아래쪽에 있었던 모발 택션을 뜰 때는 약간 서선 방향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죠. 야 일로 와 하시고 합쳐주시고 결의 흐름만 살짝 정돈을 하셔서 꼬아주시는 흐름의 라인이 보이시기만 하면 돼요. 한 번 더 꼬아주시고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 흐름 그대로 잡으셔서 올려주시면서요. 오히려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선, 이 아래 라인에 들어가 있는 선 살짝 내려주시는 거죠. 이것도 고무줄 묶어도 가능해요. 이것 때문에 머리 망가뜨리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따주시면 두께 있고요. 살짝 가져오시는 흐름을 합쳐주세요. 그래서 결방향 따라서 올라가실 수 있으시도록 끝나시는 부분이 귀에서 끝나야 돼요. 귀. 귀에 끝이잖아. 머리에 끝이 귀잖아요. 귀를 넘어가서 벌써 계시면 손이 너무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마무리 끝까지 정리하셔서 그 흐름이 엉망이 들어가실 수 있으시도록 라인이 만들어주시면 굉장히 단시간에 되게 러블리하게 되게 느슨하게 잡으시면서 머리를 업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빼꼼을 넣었어, 뭘 넣었어, 아무것도 안 넣었죠. 그러면 가져오신 그 라인을 고무줄을 이용을 하셔서 다시 한번 묶어요. 그러니까 묶으실 때는 내가 어디서 고정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묶으셔야 돼요. 아무 데서나 묶는 게 아니라 그게 옆에서 고정하실 거니까 조금 더 가까이에서 잡아서 잡아주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디자인이 약간의 장식으로 들어가시죠. 머리가 너무 길어요. 사실은 한 요 정도만 됐어도 그냥 하셔서 가져가시는 게 예쁜데요. 너무 길면 되게 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빼실 때 살짝 빼시다가 많은 똥머리 라인 만들 때, 그쵸? 똥 라인처럼 이렇게 모발을 살짝 빼서
이 기장 조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니까 조금 더 가지고 와서라. 그럼 얘를 잡으시고 이 상태에서 붙죠. 자, 묶어주실 때 요즘에 뭐 많이 하냐면 리본 같은 거 많이 하자. 묶어준 라인을 반을 쭉 가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쭉 갈라요.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만 이렇게 잡아. 갈라준 거 대충 잡아. 아시죠? 뭐 이렇게 깨끗하게 세션을 뜨려고 하면 안 돼요. 반을 나눠서 반을 잡으면 리본이 되는 거죠. 되게 자연스럽게 리본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서 얘들 되게 좋아서 할 때 제 머리에 리본 달아서 때려줄 거예요. 난 디자인도 때려줄 거면 애기 머리 막 굴러다니는 거 너무 싫어요. 되게 취향별로 하셨을 때. 근데 손님 보면 약간 러블리한 취향이신 분들은 컬링 잡아주고 머리를 많이 빼줘야 좋아하고요. 조금 세이신 분들은 깔끔하게 세련되게 하시는 걸 좋아하죠. 네, 앞머리에 꽂았던 핀 있죠? 그 핀 자체가 토대가 되는 거예요. 걔에 뭔가를 걸면 걸리거든요. 되게 센 머리가 걸면 안 걸려 하실 때. 얘를 살짝만 잡아서 이 공주를 평화시켜주세요. 완전 밥이 있는지. 네. 모델이랑 워낙 어울리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요. 일반 손님은 그냥 이렇게 반만 안 나누시면 돼요. 그냥 잡고 묶어요. 그럼 이게 잡고 묶으면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 빠지는 게 이렇게 트위스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온 걸 자연스럽게 찢어서 그냥 피만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게 대충으로 이렇게 헐리우드 이제 스타들이 다 묶어서 이렇게 빼갖고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에서 흐르는 자연스러운 라인들이 그대로 연출이 되시도록 잡아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정리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대로 두세요. 자, 그럼 위쪽에서 남아있었던 포인트들 앞머리 하나씩 하나씩 내려볼게요. 하나 내리고 또 하나 내리고 이렇게 많은 머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몰랐죠? 자, 여기서 너무 많이 고민하시면 안 돼요. 포인트가 잡혔고요. 폭포의 흐름이 나오시면서 머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셨으면 쭉쭉쭉쭉 빠지는 라인들이 뭐가 되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모아가주는 것도 그 자체가 장식이죠. 자체가 장식이에요. 이거를 막 옵션을 빼면 되게 간단한데요. 간단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간단했지 업을 하려고 만들면 여기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해놓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잡아놨던 거, 잡아놨던 거 다시 한번 들어가실 수 있겠죠. 아까 여기 두 가닥 딱 키워놨듯이 얘가 머리가 많으니까 얘를 나눠주고 그래서 살짝 트위스트 잡으셔서 잡아있으셨을 때 밑에서 하나씩 하나씩 나오셨죠. 폭포를 야 1번 폭포 가져오시고 살짝 꼬셔서 2번 폭포 가져오시고 근데 지금 보니까 알겠지 계속 이거 어디서 빠지고 어디서 나온 머리야 고민하겠죠. 세미역의 묘력이 그거야. 업스타일은요 조금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디서 끝나고 어디서 잠시 나오는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세미역 절대 못 봐요. 아무리 파고 파도 그리고 똑같이 하라고 또 못한다. 디자이너도. 그죠? 그게 매력이야. 머리가 똑같이 안 나와. 본인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거든. 그냥 그때그때 나오는 대로 예쁘게 연출을 하다가 끝내는 게 그게 바로 세미엄의 묘미자. 그래서 연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대출하고 자연스럽게 완료하실 수 있어요. 정말 예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끝나시는 포인트. 제가 만들어놨던 리본 바로 옆에다가 고정할 거예요. 그래서 고무줄 다시 한번. 그래서 옥스타일이요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정통업을 하면서 그래서 많이들 어떤 장식이라던가 흐름에 굉장히 열광하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얘도 그냥 빼셔도 되는데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빼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자체로만 장식을 뽑을 수 있을 식으로 모발이 너무 길었을 때는 그 길었던 흐름을 살짝 더 트위스트 하셔서 다시 한번 이 안쪽에다가 실핀으로 고무줄을 잡는 거예요. 제가 고무줄 묶었잖아. 걔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계속 사이사이에 넣으셔서 그래야 최대한 머리가 고정이 되시면서 흐름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 나왔던 얘는 리본으로 빠졌으니까 지금 알아서 장식이 끝났어요. 얘는 끝나는 대로 러블리하게 잡혀 있었던 모발의 끝선만 살짝 모아주시듯이 귀 옆에다가 붙여서 여기 실핀 꽂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비는 그냥 리본으로 두시면 되시겠고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포인트 이렇게 주먹으로 잡으시면서 쥐었던 모발이 하나는 왼쪽에서 잡고 하나는 오른쪽에서 잡아서요. 두 개를 살짝 비틀어서 트위스트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 사이사이에서 모발이 이렇게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얘가 이렇게 내추럴하게 이렇게 머리가 빠지죠. 그래서
사이사이 들어가 있는 흐름만 하나씩 빼주시면서 부분을 살짝 가려주시고 그 흐름에 맞춰서 끝만 뒤에 마무리세를 잡아주시면 뭐 살짝 어느 정도의 뽀개 느낌만 가지고도 연출이 들어가신 흐름이 어 스타일의 느낌으로 변해버리니까요. 굉장히 단시간 안에 하실 수 있는 연출의 포인트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내추럴한 느낌들 많이 만들어내시고 손님들한테 해놨을 때 애들도 사실은 머리숱이 이 정도면 돼요. 애들 뭐 서비스를 해준다고 막 중학교 초등학교 5학년 짜리 서비스 해준다고 이런 사람이 와요. 그죠? 그래서 막 섣불리 전화해야 되고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서비스 해준다고 하시면 큰일 나요. 저희는 6살짜리도 그저 왔는데 머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세팅 받았어요. 그래서 서비스 해준다고 했는데 머리가 막 와 지금 저희는 되게 다리가 좋아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사이 들어가 있는 부분 부분들에 실핀 꽂아내시고 연출하셨던 스타일링 배우에 딱히 느낌을 비워서 연결이 되시면 좋겠고요. 알룰 같은 거 이용하셔서 빠지셨던 잔머리들 살짝살짝 사이드에 흐름으로 가지고 오셔서 잔머리를 감으실 때는요 아이롱을 세워주셔야 돼요. 세워서 뒤쪽으로 마셔야 돼요. 가로로 들어가면 뒤집어져서 되게 소토마토처럼 웃기게 돼요. 세로로 쭉 세워진 상태에서 빼주셔야 스타트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나오는 애교머리가 빠집니다. 그래서 가로방향 두지 마시고 애교머리 라인이라면 최대한 세워주면 세워요. 이렇게 안전한 수직방향으로 뒤쪽으로 말아내셔서 아이돌 방향이 틀어지지 않으시도록. 기본적으로 앞머리가 이제 뱅라인으로 이렇게 되게 두껍게 떨어지는 앞머리잖아요. 이 앞머리의 드라이버법을 잡으실 때는 이게 되게 말리는 포인트의 흐름은 아니죠. 이게 몸의 자체가 떠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떠있는 앞머리에 드라이를 하시려면 각도를 주고 드라이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롤을 넣어서 아래로 계속 말려고 하면 어떤 형태가 보여지냐면 여기 납작하고 여기만 나와. 되게 웃기게 드라이가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패션을 꺾으시면 모발을 끝에서부터 잡으시고요. 뭐 뿌리를 호주처럼 잡으라는 게 아니라 여기다 롤을 넣으시면 하늘을 향해 만세를 하면서 드라이를 하는 거예요. 만세 끝까지. 그럼 얘가 앞으로 나란히 하는 힘을 받았죠. 그러면 이게 뜨게 되거든요. 얘 자체가. 그래서 백라인의 드라이를 하실 때는 드라이의 끝선만 잡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뿌리 라인에서부터 그대로 업해서 올라가는 안 뜨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볼륨을 더 많이 키고 줘야죠. 드라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려와. 모발이 여기 이렇게 뜨잖아요. 떠있는 선에서 결의 흐름만 전공을 하셔야 뿌리를 띄우면서 머리를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드라이 라인을 잡아주시는 포인트에서 최대한 볼륨을 올려서 잡아라. 그래서 결 자체가 뜨도록 컬링의 포인트를 주지 말고 뿌리 쪽에 들어가 있는 흐름부터 뜨도록 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 같아요.